아, 오늘은 19억 5천을 주고 산 보조무기 레전더리 에픽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움을 주실 분 슈먼치님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미리 실패할 걸 예상하시고 유토로 8개를 먼저 주시는군요. 오케이, 에디셔널 큐브 먼저 해주신다고 하는군요. 아, 숏먼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 안 되나 보군요. 아, 네네, 숏먼치님 잘 대답하고 계시나요? 아무 말 없으신 거 보니 아직 안 되셨나 봅니다. 숏먼치님 유니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쇼먼치님, 에드 유니콘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쇼먼치님, 50억 쓰셨는데, 에드 유니크까지는 그래도. 쇼먼치님, 에드 유니크까지는, 아, 못하셨다고요. 아, 그럼 위잠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쇼먼치님? 아, 하고 계시는군요. 아, 00 데미지 나왔는데 안 된다고요. 다음 걸로 부탁드립니다. 아, 뎀 00 나왔는데 뎀 00 안 됩니다. 숏먼치님 데미지 안 됩니다. 아, 네네. 아, 제일 이상적인 거. 아, 그래도 보보공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숏먼치님. 아, 네네. 어떠십니까, 슈먼츠님? 현재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아, 날려먹고 있다고? 그렇군요. 아, 세 줄 옵션도 아직 한 번도 안 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에디셔널을 보내셨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군요. 숏머치님, 좋은 옵션 부탁드립니다. 아, 레드큐브 다 쓰셨다고. 아, 그럼 블랙큐브도 한번 떠져보시지요. 12, 12, 20이 나왔군요. 데미지가 나왔구만. 데미지가 나왔어. 아,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쉬운 옵션.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휘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란. 아,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레드큐브, 에디셔널 큐브, 블랙큐브 다 썼는데. 뭐, 만난 게 하나도 없네. 만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잃으셨다고요, 손먼치님. 아, 참 씁쓸하군요. 하나도 성공을 못하셨구만. 아쉽고요. 우리 숏먼치님 너무 아쉽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50억만 갖다 버리셨군요. 아, 나도 유튜브로 가야겠는데. 7세트 9세트인데? 9세트 레이오 사셨어야지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레큐부터 던져볼까? 그래. 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 최악의 상황. 20. 지휘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란. 아, 아쉽고. 아, 20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20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보조 옵션이 왜 이렇게 세 줄짜리 뭐라도 보기가 쉽지가 않네. 20 또 나왔네. 아, 근데 30, 20 나오면 그건 못 쓰겠지, 그래도, 뭐지? 아, 아깝고, 40, 35 너무 아깝고. 아, 너무 아쉽고, 아. 공격력 붙었으면 아주 행복 메이플 또 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아! 글쎄, 이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어. 아니, 세준 설마 한 번도 안 뜨는 거 아니야? 와, 설마. 설마 40은 아니겠지? 아, 40짜리! 아, 내 보공공이었어. 다 그냥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쉽고. 저런 거에 30짜리 떴으면 얼마나 뿌듯했겠어. 너무 아쉽고.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저 플러스 방송. 아, 고맙습니다. 아, 다 썼어 벌써? 와, 미치겠네. 이제 100억이거든? 그래서 100억인데. 야, 근데 이 정도 썼으면은 유니크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안 가면은 뭐 레전이라도 잘 가겠지 뭐. 그때 유튜브 빼고 얼마 썼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돼. 이거 옵션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아, 잠깐만. 숏먼치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고향, 금은마법사한테 한번 가보지. 금은 마법사. 한번 갔다 오자. 왔다. 왔다.
아 근데 좀 많이 썼어. 한 80개 쓴 거 같은데 90개. 근데 에디셔널 큐브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안 썼잖아, 그치? 민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아, 네네. 아, 한 시간 요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전을 가는 게 좀 관건이긴 한데.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실질적으로 에디셔널 큐브가 몇 개 쓰는 거죠? 9개에 8개인가 그렇거든? 그럼 몇 개? 9개에 8개면 몇 개 돼? 100 몇 개 되는 건가?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썼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치?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8 하고 고객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60 76에 40. 그죠? 해봤자 20억? 아 근데 못 올렸고. 그지? 불큐 위점 제일 많이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래는 얼마 안 들었어. 그죠?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세 줄 옵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 한 번이 안 나오냐? 거의 150개 됐잖아. 아 고맙습니다. 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왕 던지는 게임에 그래도 불켜 던지니까. 나올 기세? 아 방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방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세 줄부터 나오고 보자. 그리고 고민해보자고. 나오고 고민해보자. 고민 한 번은 해보자. 큐브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고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건 도와줘야지.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는. 아 고민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고민 한 번. 와 설마. 설마 40 40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30 20 뭐야.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는. 아 고맙습니다. 아 2억이네. 딱 2억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억이면은? 비싼 거 같은데? 2억 1500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2억 1500이면 12개짜리가 더 싼 거 아니야? 가져와봐 12개짜리. 아 10개짜리구나. 아 그러네.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우빅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어우 답답해. 레드 큐브냐 블랙 큐브냐. 레드 큐브를 일단 던져보자고.
아, 비싸다, 큐브가. 가격대가 너무 비싸네. 1억 2천이면은. 비싼 거 아니야? 레큐는 12개 세트지 않나?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정, 마이너스 방송 아, 1시간. 고맙습니다. 아, 근데 12개 세트도 2억 6천이 나왔네. 와, 진짜 비싸다, 큐브. 가격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대? 2억 6천? 2억 6천? 아, 나 생각해보니까 이 캐릭터의 에디셔널 큐브 몇십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꽤 많이 있었겠는데. 그죠?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정, 플러스 방송 1시간. 아, 고맙습니다. 아, 됐나? 일단 던져보자. 에디가 중요하거든, 일단. 아, 근데 에디 몇 개 사지도 않았네. 윤경민님 후원. 와우! 나 빼들. 요 정도면 아주 만족할 수 있어. 박수 일단 한번 쳐줘. 이제 AD 030부를 뽑으면은 나의 시나리오는 완성되는 거지. 이현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너무 나쁘지 않았고. 이제 AD 030%가 나온다. 그럼 이 시나리오는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고. 안 나온다. 그럼 망한 거지 뭐. 아, 원하는 옵션. 00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00보도 좋을 것 같고. 00크가 제일 좀 이상적일 것 같긴 해. 조금 욕심 부린다면. 그렇지.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요런 거지. 00보. 어, 나쁘지 않았어? 위점제 뽑아보자고, 이제. 박무가 안 나왔으면 좋긴 한데, 박무가 나오면은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 나오고 생각해보자.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옵션을 일단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고맙습니다. 나오는 옵션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일단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고민하는 것은. 아, 너무 아깝고. 아, 너무 아쉽고. 033%면은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 아, 너무 아쉽고. 아, 아쉽고. 너무 아쉽고. 030%였으면 썼을 것 같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나오고 생각을 해보자고. 저걸 쓰라고? 아, 진짜로? 공공 데미지 쓰라고? 아, 저거 쓰는 거 좀 아닌지 아니에요? 나 지금 위점 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 에디셔널 하는 줄 알았나. 와, 22시대네. 데리컨 앰퍼샌드 템진단. 아, 고맙습니다. 나는 왜 돌리냐고 얘기하길래. 아, 뭐가 문제가 있었지? 그 생각하고 있었네. 아, 20쯤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네.
아, 오케이. 잘못 눌렀고. 에디셔널 큐브. 얼마야? 아, 2억 1,500. 아.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레드 큐브. 2억 6천인가 그랬지? 개 비싸. 큐브 팔면은 돈 많이 남겠구만. 요거 얼마지 큐브가? 25,700원. 얼마죠? 큐브 얼마예요 지금? 2만, 큐브 살 때 얼마지? 25,000 얼마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아, 29,000원. 그러면은, 2, 4, 5, 6, 7, 8. 한 8억 정도 되겠네. 그렇지. 매포로 하면은, 7억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매포로 하면 6억밖에 안 되네. 그렇지. 아. 매포로 사는 거 너무 비싼 거 같아. 오케이, 돌립니다. 어, 이거 아니라 에디셔널 큐브 데몰공이었지. 생각을 하면서 돌리긴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막 돌리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는 게 쌀 수 있겠지만 그냥 나는 그걸 좀 해보고 싶었어. 나도 에디셔널 공 30% 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돈 날리면 실패 아니야.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것을 좀 맛보고 싶어가지고. 아, 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어,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기대감? 그런 게 있지.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빵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옵션은 한 번만 떠보고 좀 고민 좀 해보고 싶은데 위자 한 번은 뜰 생각을 안 했네. 한 번도 안 떴어. 큐브를 그렇게 많이 떴는데 한 번을 안 떠가지고 고민조차 할 수가 없네. 고민 좀 해보고 싶다. 고민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한번 보자. 윤승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아, 35, 30 공격력 10이었으면 썼을 텐데 아쉽고.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아니 이거 내가 엠블럼에 12, 12, 30 나왔었다니까. 엠블럼에다가 너무 아쉽고 너무 싫고. 아, 근데 12, 12, 30이었으면 내가 썼을까? 아, 아쉽고 아쉬워. 데미지가 하나씩 더 들어오네. 아, 40, 49는 뭐냐? 아,
소보 공 40, 49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아, 피격시하고 보공하고 되게 헷갈리네. 길어, 서로 길어가지고. 아, 20은 죽어도 안 되는데. 20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아, 근데 벌써 다 썼을 텐데. 선언 감사합니다. 껌이라는. 아, 얼마 안 남았어. 아, 고맙습니다. 아, 이제 한번 뭐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깨 쓴 것 같은데? 아, 나왔다, 와, 씨, 대박. 나왔어. 나왔어. 나와버렸고. 나왔고. 깔끔하게 나왔네. 어, 쿨. 너무 깔, 아, 이건 쓰자. 어, 공공 힘은 가야 돼. 이거 인정하시지. 공공 힘은 가야 되고. 다음. 위점제를 띄우면 되는 거지. 공공의 힘은 가야지. 위점. 요게 문제고. 아,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깔끔하고. 그래도 하나는 해결했네. 얼마 정도 쓴 거지? 아, 잡 20억 주고 샀으니까 17개 빼면은 34억이지. 대강 150억 정도 썼나보다, 그지? 150억 정도. 비숍 캐릭터 합쳐가지고 한 150억? 요 정도면 만족스러워. 나름 재미도 있어. 재미도 있고. 돈을 잃었지만은 기대감이 있잖아, 기대감이. 만약에 AD 030% 나오면 어땠어? 난리 나는 거지. 그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위점이 문제는 또 그지? 만약에 에디 공 30% 나왔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위점을 내가 지금 한 300개 정도 쓴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세 줄이 안 나왔다는 점. 그리고 보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 요게 좀 리스크긴 한데. 아, 제일 이상적인 거 보공 보공 공격력이 제일 좋게 나왔어. 아, 고맙습니다. 자, 한번 옵션을 보자고. 보고 나서 고민을 해보자고.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서 고민을 하자.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세 줄 옵션이 안 나왔거든. 나오고 나서 고민을 해보자. 지금 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 이건 쓸 것인가요? 요걸 고민할 때까지야. 일단 세 줄부터 보고 나서 고민을 해보자고. 안 나오고. 이거 언제 나오냐, 근데. 방무 두 줄은 못 쓸 것 같고. 많아야 방무 한 줄 뜨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볼 것 같고.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자. 아우, 너무 안 나오긴 한다,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던졌는데. 보공댐 쓰냐고. 보공댐은 뭐야? 아니, 공 그거 뭐지? 공 24%에 데미지 9% 나온 거 버렸잖아. 공 24에 데미지. 아, 근데 공 24에다가 데미지 12%가 나오면 어떡해. 24, 12 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건가?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24, 25, 26, 27, 20. 아, 바꾸긴 해야겠지, 그치? 애매하지? 애매하다 그지? 쓰기도 그렇고 사냥용기는 진짜 베스트였어. 베스트였는 것 같은데 애매하다. 근데 그런 아이템이 팔리긴 팔리긴 해. 쉐도우 내가 보조 팔았잖아. 125억인가 120억 그게 공댐댐인가 그랬거든. 일단 던져봅시다. 와, 40, 30, 40 아니야? 아, 방금 두 줄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두 줄은 진짜 안 돼. 방금 두 줄은 안 돼. 한 줄이면은 옵션 보고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 두 줄은 안 돼, 안 돼요. 아씨. 나오긴 나왔는데. 엠블렘을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옵션 40, 20이다 바꾼다. 40, 30이다 써야겠지. 그래도 어쨌든 뭐다? 70% 넘김 쓰는 거고 그 아래다 무조건 안 쓴다. 샷! 아 옵션 봐. 아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나왔던 옵션 꼭 35, 20인가? 25였나? 35, 20이었던 것 같은데? 35, 20. 아, 빨리 나와라. 고민 좀 해보자, 다시. 고민을 좀 해보자. 아, 30, 20. 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30, 20은 뭐냐. 와. 30, 20.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30, 20 나오는 거 아니야. 보보공 막 이렇게 나왔는데. 30, 20은 좀. 그렇군. 35, 30. 30. 벌써 200억 들어가네. 아, 에디셔널 큐브가 맛은 있는데. 윗잡은 좀 많이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 12개 2억 6천인가? 2억 6천인가?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비슷할걸? 가격 지금 이거하고. 2억 5,800인가? 비슷해? 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 매포가 교환이 안 돼.
와, 40이다, 중간이. 와. 중간이 40이야. 중간이 40이라고. 40, 20, 40이면 어떡하냐. 와. 또 고민에 높이 빠지겠군요. 믿음을 가져. 아, 그래도 40, 30만 떠도. 헛! 봤어.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보신 분 몇 나왔습니까? 나 40, 30을 본 것 같은데. 보신 분 40, 30을 본 것 같은데. 보신 분 보신 분 40, 30 본 것 같은데. 아, 아, 35, 30이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해? 엠블렘을 손을 봐볼까? 오,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걸 쓰고 엠블렘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방무 까자. 모르겠다. 엠블렘 바꾸자. 어차피 손을 봐야 된다는 점. 방무가 너무 많다는 점. 방무 까자. 방무를 까버려. 가자. 여기에 들어간 저의 매소 300억. 300억을 썼는데 12, 12, 30 마력, 마력, 방어, 방무 40, 30, 9 35, 39 35, 39 요런 거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큐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엠블렘에다가 한 번도 나온 적 아니야. 엠블렘은 나쁘지 않아. 어차피 바꾸긴 해야 됐거든. 그리고 나서 옵션이 나오면은 보조는 나중에 살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보조는 나중에 사면 되지. 저 가격이 나와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 팔 때 그런 가격 아니라고. 저거는 오히려 돌리면 손해인 아이템이지, 그치? 그치? 인정하시죠? 저건 돌리면 손해인 템이야. 이건 어차피 바꿔야 될 옵션이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쉽고. 그지? 오히려 저 옵션을 파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35, 30, 40인데. 그래도. 그지? 12짜리가 얼마지? 가격 좀 보자.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 2억 6천, 2억 6천. 더 비싸지. 2억 6천대. 큐브 개 비싸네, 진짜로. 아, 레드 큐브 왜 이렇게 비싸졌냐. 아니, 오히려 세트 안 할 때가 더 쌌어. 맞아. 나올 사람은, 아니, 오히려, 템, 노리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던져보는 사람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동도로동도로동도로동도로동도로동. 엠블럼이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무기 보조도 해봤잖아. 그냥, 이런 느낌이랄까? 아, 너무 아쉽고.
세개중에그런거띄운느낌하고좀다른거같아요아이거엠블렘12아이거맞고12 12 30 30요런느낌12 30 30이탈로막나오면어떡해그냥쓰고선나중에바꿔야되나이탈로나오면어떡하냐아니야나오고나서생각해보자아직고민할때가아니야나오고나서생각해보자제일좋은거아이게이거싫더라고저번에12 12 30나와가지고아거기서도나왔잖아어디서나왔죠12 12 30이보조무기에서나왔었지너무싫군아다섯네벌써와내속아300억이상300억이있었는데300억이있었는데아여기까지300억이있었는데300억이있었는데금은마법사한테한번갔다올까어금은마법사님어디계십니까금은마법사님어디계십니까금은마법사님가자엠블렘에돌리시겠습니까아뿌듯함을느낄수있을까마지막에결국에12에30 30을없앤건나의오버였나아쉽고아쉽고아쉽고아쉽고아제발방문두줄만안넣었으면좋겠는데그것만안넣었으면좋겠어 의미가있고싶다의미있는큐브가되기를바랍니다
다 썼네. 야, 설마 100억 다 썼는데 이거 옵션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먼저 제출. 옵션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 엠블렘도 나중에 그거 해야 되는데. 에디도 해야 되는데. 아, 아쉽고. 공공힘. 공공힘. 아, 너무 비싸다. 내가 몇십 개를 사가지고. 가격대가 너무 심하네. 얼마에 샀어? 1억 3천대야. 1억 3천대면 12개가... 그래도 이... 12개가 비싸긴 하네. 가만 보여. 어, 잘못 샀다. 와, 나 어떡하냐? 아, 생각 없이 샀네. 어떡하냐? 1억 3천 갖다 버렸잖아. 아, 12개짜리를 그냥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걸 샀네. 와, 좋다. 1억 3천 갖다 버렸다. 갖다 버렸어. 1억 3천 갖다 버렸어. 갖다 버렸어. 1억 3천 갖다 버렸어. 갖다 버렸다. 갖다 버렸어.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 그냥 12개짜리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6개를 눌렀어. 12개짜리를 사야겠다 생각해놓고 6개짜리를 눌러버렸네. 아, 이거 좀 옆으로 치워놓자. 돌릴 것 같아가지고. 6개짜리 써봐. 뒤에 게 진짜지. 앞에 게 진짜고. 아, 네네. 노리는 거. 공격력 36% 노리고 있습니다. 아, 엠블럼 한 100억 던져야 한 번 나오나 봐. 한 번도 안 나오고. 고민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고민도 못 해보게 만들어. 아, 엠블럼 진짜 쉽지 않다. 아, 깔끔하네. 힘 30%. 스탯 한번 보고 가자. 왜 스탯이 똑같이 다, 아, 링크랑 생겼어. 유니온. 이 메이용을 써야 되잖아. 요거에다가 2만 오르잖아, 그치? 반지를 끼면은, 비슷할라나? 반지 끼면 한 3천 오를 것 같은데? 아, 엠블 옵션 띄어도 너무 빡세고. 하드엘이고 보조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아, 300억이 있었는데 220억을 썼네. 그게에다가 시험만치 50억까지. 불큐 아까 차라리 너무 비싼데. 차라리 불큐 던져보는 게 낫지 않나? 기대감도 있고 불큐를 해볼까? 1억 3천이면 너무 비싸다. 그지? 거의 1억 4천인데 오히려 이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대신 양이 좀 적겠지. 그래도 기대감 있어. 기대감으로 기대해보자. 아, 제일 좋은 거는 뭐 12, 12, 12, 5. 그 다음은 12, 12, 9. 여기까지. 66개. 아, 돈 봐봐. 조심하고 가겠습니다. 어? 뭐야? 아 근데 한 번이 안 나오냐? 정말 많이 쓴 거 썼는데 한 번은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래도. 고민할 만한 옵션. 아, 고민할 만한 옵션 치고는 없다, 그지? 여기는. 아, 방마마나, 진짜. 아니, 방마마!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미치겠네. 방마마가 잘. 방마마가 몇 번째 나오는 거냐. 아우. 아, 아깝다. 아까워. 아, 아깝다. 아, 아까워.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고. 와, 근데 12, 40, 10이었으면 써야 되는 거야? 40, 10이다. 12, 40, 12. 아, 그래도 좀 그렇지. 12, 40, 12. 그렇지. 아니, 써야 될 것 같은데, 12, 40, 10이었으면은? 그지? 12, 40, 10은 써야 됐을 것 같은데? 그지? 12, 40, 10은 써야 될 것 같은데? 나 큐브 1시간 재하고 있다, 이거. 1시간 재하고 있어. 현재의 매수. 조심해라. 또 한 개짜리 산다, 진짜로. 난리 나는 거야, 두 번 하면.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일부러다. 현재 매수 310억대 맞죠? 아, 이거 받는 거 너무 답답하네. 이유는 알아, 나도. 이유는 알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교보라이트 이혼 안 하는데 너무 귀찮긴 하네. 아, 저도 방문 없이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
아, 나도 공격력만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해야 말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되나. 아, 아쉽다. 뭔가 아쉬운 느낌이었어. 아, 한 번만 나와보자. 또 나왔네, 이 30. 또 나왔어. 아, 나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이거 쓰기? 아, 남은 거 던져볼까? 아니, 차라리 여기다 던질 바에 보조에 던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야, 보조에 던질 바에 무기에 던지는 게 좋지 않나? 35, 40, 30.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 남은 거 던져볼까? 재미삼아 던질 만한 농태 없을까? 아, 위점 다 30%여가지고 재미삼아 던질 데도 없네. 33, 30, 30, 30, 33, 30. 아이, 패스. 33, 크크 힘. 30, 30, 30, 30, 30, 30, 30, 30. 재미삼아 던질 블랙 큐브가 없네. 재미삼아 던질 데가 없다. 아씨, 뭐가 제일 꼴불견이냐. 남은 거 그냥 분산분산해서 던져볼까? 남았는데? 1. 아. 와. 49였으면 썼을까? 아, 무기가 땡기는데? 와. 아니, 이거 40이면 어떡해? 아래가? 아래가 40이면 어떡하냐? 아래가 40이면 어떡해? 보조를 바꿔야 되는 거야? 아래가 40이면 어떡하냐? 여러분의 생각은 이거. 아래가 40이면 어떡해? 무기를 써야 되는 거야, 아래가 40이면은? 와씨. 30. 35, 99 써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도 35, 99가 낫지 않을까? 이거보다. 그지? 아, 아, 또 나왔어. 아, 진짜로 미치겠네. 계속 나오네. 저거 어떡하냐. 아, 또 나왔다. 와, 미치겠네. 40, 40, 30이면 어떡하냐. 야, 미치겠네. 와. 아, 나이스 샷. 아니,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야? 와, 미치겠네. 계속 나오네, 옵션이. 강 나왔다. 조금만 사보자.
40억밖에 안 남아. 조금만 사보자.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연출됐다 지금. 조금만 사보자. 마지막. 아이 안돼. 330억 썼어. 330억. 저 투자 많이 했습니다. 330억 했어. 남은 거는 보조무기하고 이제 윗잼 옵션밖에 사실 없지. 아 가자. 뭔가 나올 기세다 지금. 아우 느낌 안 좋았어 방금. 보조로 가보자. 아 근데 보조 돌리는 건 너무 낭비 같은데. 보조는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엠블렛? 와 나 미치겠네. 인트 30% 럭 30% 인트 30% 계속 나온다 계속 나. 나만 운 없어. 나만 운 없어. 아, 보조는 아닌 것 같아. 보조는 안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약간 좀 너무 아까운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40, 30, 30 오려가지고. 이건 아까운 느낌이 들어. 보조가 이거 와 나왔다. 레전드다. 떴다. 떴어. 떴다. 이 옵션이 뜨면은 끝났다. 와 나왔다. 나왔어. 와 12 가운데까지. 와 오 나왔다. 난리 났다. 샤샤샤샷. 아, 최악이야! 최악이야! 오신 분. 최악 오신 보신 분. 와, 어떻게 이게 나오냐, 와. 말도 안 돼, 와. 가운데 10이 나왔는데. 말. 와. 35, 20 나왔어. 도공이 몇 프로야? 55%야? 그럼 아래 걸 쓰긴 써야 되겠네, 그치? 와, 진짜 아래 걸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아래 걸 써야겠지? 그치? 와, 35, 20. 40, 20이었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레전드였는데. 저걸 막 치네, 와. 확 나왔는데, 와. 너무 아쉽고. 아 40, 10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레전드였는데. 아 그걸 맞췄네. 아 삭킴. 아 레전드 각 나왔는데. 와 아, 엠블렘은 진짜 빡세다. 엠블렘이 제일 힘든가 봐. 옵션 띄우기죠. 절대 안 나오네. 와, 레전드였는데. 아, 와, 너무 아쉽다. 이렇게 30만 떴어도. 위에 30만 떴어도, 아래 30만 떴어도. 둘 중 하나만 40, 20이어도 그냥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다음에 하자. 아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와 가운데 10이 나와서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네.
오케이. 큐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해보자고. 방무가 그래도 줄진 않았어. 그래도 보공이 좀 늘어났다. 그걸로 하자고. 186에 97%. 무지만데? 방금 이 두 개밖에 안 찍었어. 끝!